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 애틀랜타 부동산 TV의 부동산 중개인 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자 전문인 이영훈입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네, 벌써 네.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른 장소에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해 보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계속 전편 영상에는 바이어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하셨다. 네. 네, 오늘은 셀러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셀러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바이어 측도 도와드리지만 셀러 측도 도와드림으로써 양 상호 간에 이제 원만한 계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짚어주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셀러 분들께서는 인포메이션이 의외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바이어 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많고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 셀러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인포메이션 없기 때문에 집을 파시고자 하실 적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부동산 전문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포메이션을 접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오늘은 셀러분께서 집을 매매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거든요. 사실 또 바이어 측에서도 전혀 몰라도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서로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바이어 측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바이어분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러분들께서 이제 집을 매매하실 적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물론 많겠지만 가장 크게 사용되는 서류가 세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이라고 셀러의 집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서 기재된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을 파시는데 물론 바이어분이 계약 후에 인스펙터를 통해서 인스펙션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셀러분께서 거주를 하시거나 혹은 소유 투자자분들께서는 소유죠. 소유를 하시는 동안 집 상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defective, 미리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재가 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루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그 서류 안에는 문제점들이 물론 많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은 집의 구성품 중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뭐 플러밍이라든지 에어컨, 히터,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집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 혹은 시스템들에 대한 문제점일 수가 있고요. 꼭 집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옆집 간의 프로퍼티 라인이라 그러죠. 경계선, 본인 소유의 부동산 경계선에 대한 분쟁일 수가 있고요. 혹은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지먼트라고 이제 그 유틸리티라든지 뭐 전기회사라든지 수도국에서 이제 액세스가 필요할 적에 지역권을 설정해 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지먼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미리 이제 셀러가 공지한다는 내용의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 다 알고 이제 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여기 조자 같은 경우는 흰개미라 그러죠. 터마이트가 많기 때문에 터마이트에 의해서 데미지가 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혹은 터마이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혹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셀러분께서는 이 서류를 작성하실 적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질문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본인이 소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거주를 하시는 동안 알고 있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그냥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물론 저희 부동산 전문인들이 다 도와주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계약도 사실 계약이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네. 작성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네, 이 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이 서류에 대해서 제공 여부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의무화가 된 주도 있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반드시 집의 문제,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디스클로즈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좀 그렇죠. 살아야 될. 네, 서류를 제공을 안 하더라도 알고 있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이어분, 네, 바이어가 되실 분한테 미리 혹은 바이어 쪽 부동산 쪽에 미리 디스클로즈를 하는 게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공을 했을 때 네. 사실 제가 셀러라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집값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약간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든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실 여부를 미리 기재를 안 함으로써 그 차후에 생길 문제들이 더 큰 문제들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이 형은 융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까지 이거를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사실 여부를 굳이 얘기를 언급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셀러 측이라면 네.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네. 강도가 왔어. 네. 그 누가 죽었어요. 네.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굳이 셀러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피가 바닥에. 그렇죠.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반대로 바이어가 될 사람 혹은 바이어 쪽 에이전트가 물어볼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폴리스 리포트 뭐 이런 걸 막 안 했더라고요. 제공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러가. 없겠죠, 네. 물론 그 정도면 네. 네. 물론 그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퍼블릭 레코드 이제 공식적으로 다 뭐 신문상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어분께서 그래서 지난번 편이랑 연결되는 거지만 바이어분께서 인스펙션 기간을 잡잖아요. 바이어분의 의무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부분은. 그럼 굳이 묻지 않으면 저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저도 집을 조금 좋은 가격에 팔고 싶으니까 조금 약간 에이전트랑 많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감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집에 어떤 아프신 분이 네. 있어요. 아파서 하지만 이게 전염병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노인분이 한 두 분 이제 어르신이 아프셔서 한 투병을 한 3개월 이상 하셨다가 네. 하는 공간에서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 또한 법적으로 셀러분께서는 디스클로즈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어보면 꼭 답을 해야 되는 물어보면은 상황인데? 네, 물론이죠. 만약에 물어보면은 사실대로 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셀러분께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고 이런 병 때문에 돌아가셨던 집입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반대로 바이어분 혹은 바이어 쪽 부동산 분께서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신다 혹은 물어보신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대로 알려줄 의무는 있습니다. 저라면 사실 집을 구입할 때 그렇게까지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요. 네. 에이전트 분께 좀 많이 이렇게 대신해서 물어보게 일을 많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어려운 혹시 질문인 에스테이 세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분들 혹은 뭐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유산으로 상속받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켓에 나올 적에는 에스테이 세일이라고 하는데 그 에스테이 세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부동산 전문인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나누면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바이어가 될 분들이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게 좀 섞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서류든 이렇게 구도상으로 질문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기재를 하셔야 되는 그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또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조지아 주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네. 네. 이런 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셀러의 집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서류 외에 다른 거는 또 이제 HOA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기재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Community Associate Disclosure Statement이라고 있는데 이제 집이 속해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Subdivision. 그렇죠. 예, 그 Subdivision에 한국말로 반상회라고 하면은 표현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동네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뭐 짐도 네. 있어요. 네. 테니스장, 수영장. 수영장. 네. 뭐 골프 단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동네마다 특성들이 다른데 이런 동네마다 정해 놓은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 룰이 어떤 거고 또 이제 반상이라 그러죠. 반상 회비. 이렇게 HOA fee, Homeowners Association fee라고 하는데 그런 fee가 부수적인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커버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기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전 주인이 네. 뭐 HOA 반상의 어떤 그런 미납 네. 사항이 체납 여부가 있다면 네. 그 여부가 집을 따라서 저에게 오나요? 아니면 뭐 계속 이전 주인을 따라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HOA에서 벌금이라든지 혹시 이런 HOA 듀라든지 이런 게 미납된 게 있다 하면은 그 집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HOA에서는 조자에서는 HOA에서도 집에 린 네, 저당 설정. 네,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 팔기 전에 이런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가 다 완납이 돼야지 서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듀라든지 HOA 매달 내셔야 되는 혹은 분기별로 혹은 애니얼리로 책정되는 동네도 있고요. 동네마다 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체납 여부 HOA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서 이제 파워 버튼이라고 제가 만약에 집을 파는 과정에서 뭐 타주에 있다든지 혹은 뭐 집주인이 두 분인데 부부신데 한 분께서 이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멀리서 다른 나라 혹은 타주에 거주를 하실 경우에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실 적에 네 그럴 때 이제 위임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워 버터니를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누군가 대신 삼자가 대신 서명을 하고 그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을 하겠다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측도 이런 서류를 준비할 때 네. 특히 파워 버터니는 원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어요. 직접 네. 공증도 받으셔야 되고 실제 원본을 또 발송도 하셔야 되고 특히 네. 해외에 있으면은 그쵸. 이제 또 시간도 걸리시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라고 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증서 파워 어터니 같은 경우는 융자 쪽과도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전문인들과 상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셀러분께서 집을 매매하실 적에 꼭 필요하신 준비를 하셔야 되신 이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와인도 준비하셔야 되고. 네, 와인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물론 또 준비할 게 더 많겠지만 또 자세한 내용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 전문인 혹은 융자 전문인과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문제 없이 집을 파시는데. 순조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그런 건배로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TV, 부동산 TV, 애틀란타 BDS 한현이었습니다. 네, 이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